어머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가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이상직 의원하고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잘...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주고 동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의혹이 뭐 무슨 의혹이냐고요.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그러면 의혹의 당사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셔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간단한 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인데 줄로 섰어요. 아니 저한테 누님 동생 하는 의원님들이 한둘이신지 아세요? 네. 장관님 어제 인천공항공사 스카이 72 골프장 임대 사업자 선정에 있어 대법원에서 강행 규정 판시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공사가 기존 업체 압박한 것, 입찰 공모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비상식적인 낙찰자 선정까지 지적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억 원을 주고 실시한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인천공항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네. 공사는 국토부가 시켰다는 변명을 합니다. 국토부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장관님 아는 사실이 없다니까 아예 뭐 네. 관심조차 없는 거네요. 저는 그 인천공항공사 골프장이 다시 재입찰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국토부가 하늘 코스 10년, 바다 코스 3년을 계약하고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시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겠네요, 장관님. 예, 모릅니다. 예. 그런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경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보고를 받으셔야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활주로 그럼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가 관할하는 일이고요. 이스타항공 예. 우리가 관할하는 일이고 인천공항공사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공사 경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이 장관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의 막무가내식 입찰 행정 감사원 감사와 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 문제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공사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국토부의 방관이 맞물린 사건입니다. 장관님도 아예 뭐 관심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그 공사가 만든 골프장 게이트 그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뭐,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가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띄워놓으셨으니까 예, 예.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 이상직 의원하고. 예.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다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아, 장관님 그 저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네, 일단 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아, 의혹이 제 사진을 게이트라고 그러면서 올려놓으셨으니까 일단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아니면은 의원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 사진을 게이트라고 하게 올렸으면은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건 저한테 왜 묻습니까? 의원님이 제 사진을 올려놨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혹이 있다고 말만 하고 사진을 올려놓고 말씀을 안 하시면 그야말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요? 뭘 해명해요, 의원님? 질문이 없었잖아요. 예? 아니, 이거는 국정에 대한 게 아니고. 아니야,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뭐가 나와요? 아니, 제가 이상직 의원하고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 말고, 공항공사 골프장하고 저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의혹이 뭐 무슨 의혹이냐고요.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그러면 의혹의 당사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셔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간단한 국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동생하는 사이죠.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인데 줄로 섰어요. 아니, 저한테 누님 동생하는 의원님들이 한둘이신지 아세요? 잠깐만요. 무슨 상관입니까? 공항공사 게이트라고 하시는 거하고 저 무슨 상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사진을 띄우셔야죠. 제가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맥들 다 받는 일 있잖아요. 아이고, 알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전라북도 네. 출신 300만 명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까? 네, 정관님 잠깐만요. 아니, 지난번에 어제 의혹을 제기하신 게 정동만 의원님이시니까 그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관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아니, 라는 것이죠. 무슨 의혹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무슨 의혹인지 정체를 얘기를 하셔야 제가 답을 주죠.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서 다녔으니까 의혹이 있다. 그거 어쩌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지금 다시 다른 학교를 한 번 더 다녀야 됩니까? 아니, 네. 아니, 의사진의 발언 잠깐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나중에 뭐 설명을 다시 해 주실 거고, 지금 그 정동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스카이 72 골프장의 입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은 전혀 뭐 관여하시거나 이렇게 한 게 없으시죠? 제가 관여한 바 없다 그랬는데 네네. 의원님께서 의혹이 있다 그러고 어제 국감장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사진을 띄우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무슨 의혹인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의혹이 있다고 근거가 있으시면 저는 당당하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직자를 의미하시면 안 되죠. 저도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의미하시면 안 되죠. 네, 아무리 국정감사장이지만. 네, 장관님 여기서 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예. 네. 그 김현미 장관님 뭐 이렇게 본인의 그 의혹이 근거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뭐 반박 발언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 귀한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 국정감사장입니다. 그 동료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은 나름대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간단 명료하게 밝히시면 됐지 지금 아주 이렇게 뭐 아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예, 정말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장관님께 그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아니 의혹이 뭔지를 말씀해주셔야지 예, 이거를 갖다가 마치 무슨 예,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딱 전해지면 돼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뺏고 또 이렇게 마치 무슨 뭐 전혀 근거 없는 뭔가를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예, 이런 발언은 예, 자제토록 의원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 잠깐만요. 네네. 네, 의원님들 잠깐만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송석진 의원님 지금 그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의원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어쨌든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동만 의원님께 시간을 드려서 장관님께 대한 의혹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이 네, 그냥 예예 예, 지나가시고. 정정하게 우리 사장님 발언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는 말은 본 일이 아니고요. 내용 없이 근거 없이 발언하는 게 문제라고요. 네. 네. 아니 똑똑하게 전문가는 가서 하세요 그럼. 아, 알겠습니다. 제가 네.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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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